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짠, 야채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바로 빨간 무, 적색 무, 순무라고 해요. 우리 하얀 무만 봤죠? 하지만 이렇게 길지 않고 동그랗게 생긴 적색 무, 순무도 있답니다. 자, 한번 색깔도 예쁘고 해서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순무의 잎은 색종이를 붙여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접어보겠습니다. 자, 색종이 한 장과 그리고 초록 색깔 색종이를 붙여줄 거예요. 풀과 가위 이렇게 준비해볼까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엑스맨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잘 맞춰, 끝을 기역자로 잘 맞춰서 쓱쓱쓱. 자, 펼치고 반대쪽으로도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쓱쓱쓱쓱. 자, 펼쳐.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뒤집어서 휘리리 길게 가운데를 반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가운데를 툭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잘 눌렀죠? 여기 삐삐삐 여기 이 부분을 쫙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잡고 이 뒷부분 얘를 여기가 가운데요.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아놔요. 이렇게 가운데 얘를 이렇게 해서 내 엄지손가락을 덮도록. 자, 그러면 가운데 오겠죠? 그래서 한번 쓱 접어요. 자, 가운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가운데에서 조금 떨어져서 접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쪽도 요 높이를 맞춰주면 돼요. 요 끝부분이죠, 끝부분. 끝부분까지 이렇게 오고,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대로 접어줘요. 이렇게. 짠, 이렇게 잡으면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잎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펼쳐서 다른 색종이 있죠? 초록색 같은 연두색 색종이로 풀과 가위를 준비하고, 자, 봐요. 이렇게 접었잖아요. 여기와 요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보이는 부분, 앞쪽에서 잎으로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풀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자, 얘를 이렇게 반으로 일단 잘라요. 잘라서 한쪽을 이렇게 해서 풀칠한 부분에 얘를 이렇게 그대로 붙여줘요. 이렇게. 자, 어디까지? 풀칠한 부분까지만 붙여주고 자르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고 얘는 이제 잘라줘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만 보일 거예요. 자, 반대쪽도 풀칠한 부분에 얘를 붙여줘요. 예쁜 무잎을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끝부분, 접혔던 여기 끝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 오려줍니다. 쓱. 자,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붙여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짜잔, 순무의 잎이 완성!
자, 이렇게도 엄청 큰 20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얘를 여기 끝부분에, 여기 끝부분에 맞춰서 그대로 접어줘요. 끝부분에 이렇게 선을 맞춰서 요 안쪽에 뒤로 넣어주고, 자, 이쪽에 뒤로 넘겨서 해볼게요. 얘를 여기 끝까지 접어줘요.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잡아서 안쪽으로 쏙 넣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 안쪽에 그대로 쏙 넣어줘요. 자, 이번에 마무리로 풀을 여기 안쪽에 이 부분 풀을 살짝 발라줘요. 붙이고. 이쪽도, 이쪽 편에, 이 부분에 풀을 살짝 발라줬어요. 자, 그리고 살짝 펴서 이 부분도 붙여주고. 자, 이쪽도 살짝만 발라줘요. 짠! 너무 귀여운 순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앙! 아삭, 아삭, 오독, 오독. 자, 이렇게 순무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소꿉장난 한번 해볼까요? 자,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꾹꾹꾹꾹.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최고.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순무를 야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접어서 댓글로도 접었어요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